자, 갑니다. 오. 일단 10만 지출 넣고 스타트 스무스하게 250개로 스타트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김택한 계정은 슈퍼 계정이기 때문에 일단 히페리온 엑스 못해도 기간제는 하나 뜰 거라 믿음을 의심치 않겠습니다. 오케이? 스타트. 자, 그리고 김택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홈런왕 다오, 그 다음에 뭐 루루 페덱스 이거,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3개, 6개, 9개, 12개는 확정입니다. 오케이? 아, 좀 치장템이 많았어야 되는데 여기. 자, 스타트 47번 좋아요. 가자. 어, 긴장돼. 21은 나올 것 같은데 이제. 아, 그렇지! 31! 3개 리필! 또 3개 리필! 개꿀 딱지! 야, 뭐야! 뭐야! 가나, 이거, 설마! 벌써 한 개 남았다. 자, 136개. 110개까지 일단 그냥 갑니다. 야, 이거 10으로 20일이 나올 것 같은데, 진짜로? 설마 끝났어? 아, 씨! 일단 욕 죄송합니다. 10개 단위로 끊자, 패. 90개까지 일단. 와, 22냐, 설마? 미쳤어 얘들아. 22 나왔어 일단. 또 22야? 와, 미쳤다. 이거 왜 그래. 21 22 22 20 22 22 이라라네 자꾸. 아, 제발 끝내자. 진짜 나 이거 또 며칠 동안 계속 뽑기하기 싫어. 오늘 끝내주세요. 그냥 바로 편하게 리뷰 열심히 할게요. 조순 형님들. 예? 이 20만원만 뽑아도 진짜 잘한거야. 아, 또 22야. 아, 뒤통수.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. 의식 잠시 의식을 치러야 돼요. 의식. 오케이, 의식 끝났다. 택투브야, 가자. 얘 거는 또 안 나와도 또 문제다. 택투브 거. 택투브 지금 천 개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25일자는 이건 아니고요. 28일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. 11만 4천 원 더하기 13만 원. 와, 36만 원 썼어. 와, 내가 떠야 되는 21, 15일에 여기서 뜨네, 개새끼. 근데 여기에서 죄송해요. 일단 좀 이해해주세요. 저도 37만원 가까이 거의 써가지고 좀 빡칩니다 지금. 아니야, 안 괜찮아. 19계정인데 택투브 계정이라 지금 존나 하나하나 깔 때마다 마음이 쓰라린다. 개새끼 씨. 욕 한마디 해도 됩니까 형님들? 이제 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? 이 개X이 씨부레 거 내 계정에 그렇게 20일 떠라고 깠는데 씨부레 거 이 하면 꼭 31일 이 했는데 여기선 이 개새끼 20일 존나 쉽게 뜨네 이 씨부레 거 진짜. 아, 직접 해봐. 직접 씨부레 이거 하는데 아싸리 씨부레. 뭐 20일 예를 들어서 21번이 떠야 되면 20번 22번 하면서 농락이라도 안 하면은
덜 열받은데 존나 놀라가면서 씨부레 교묘하게 씨부레 존나 안 떠 이게. 그게 난 존나게 짜증나 지금 하면서. 인정 형들? 이게 지금 22번이 떠야 되면 21번, 23번 이짤 하면서 뜰까 말까 뜰까 말까 이짤 하면서 존나 막 놀라가거든? 그게 존나 열받아 진짜. X같아 그냥 진짜로. 아니 32번이라도 떠서 팩 까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. 지금 32번 한 번도 안 떴지 얘들아 맞지? 팩 까는 것도 안 해봤어 지금. 제가 이 말하니까 갑자기 지금 뭔가 32냐 22냐 둘 중에 하나 떴습니다. 확인할게요. 야 근데 너 1300개 까면서 히페에 뭐 7위짜리라도 안 떴어? 와 아니 반복 퀘스트가 노답이야. 7판 해야지 한 개를 주는데 한 판에 끝나고 시상식하고 2분은 잡고 15분에 한 개야. 한 시간에 많이 모아야 5개? 그니까 10개를 받으려면 70판을 돌아야 돼. 노답이야 얘들아 진짜로 이거. 그래서 사는 건데 사도 이게 안 떠요 니들. 트랙고에도 바바리 얘들아. 자 여기가 대기실이야. 게임 시작해. 1 2 3 4 5 6 7 8 9 10에서 끝났어. 이제 꼬리 냈어. 그러면 대충 시작하는 데까지 10초를 잡아먹고 꼬리 나는데도 한 50초 잡아먹어. 그러면 1분을 잡아먹고 꼬리 나고 나서 또 10초 카운터 세고 그리고 1분 10초에 또 딴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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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하는데 1분 30초 잡아야 돼. 오케이? 야 10시간 해야지 50개 60개 모아 이거 진짜 형들. 와 40이 몇 번 뜨냐. 답이긴 하다 진짜. 뽑기하는데 좀 짜증이 날라네. 와 205개 그냥 저도 37만원 날렸어요. 저도 티튜브 쓴거 보셨죠 아까 여러분들. 총 이렇게 썼어요 지금 티튜브가 쓴게. 이거 내가 봤을 때 택트부가 내한테 지금까지 별풍선 쓴 거보다도 더 투자 많이 한 것 같은데. 왜냐면 택트부가 이렇게 막 돈 이렇게 쓰지 않아요 잘. 와 택트부도 얼마나 이거에 미쳤으면은 지금 얘가 지금 이상해요 지금 형님들 진짜로. 왜냐면은 택트부가 봐봐요 형님들 지금 저한테 쏜 게 몇 개냐면요 형님들. 택트부가 쏜 개수가 7200개예요 형님들. 제 방송을 택트부가 9년 동안 저한테 쏜 게 7200개인데 얘 지금 이상합니다. 이틀 만에 86을 태웠어요. 이틀 만에 86만원을 태웠어요. 지금 이거 완전 도박에 빠졌습니다. 틱투브 형님들. 원래 이런 아이예요. 틱투브가 형님들. 아시겠습니까?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, 틱투브야, 넥슨한테 많이 쓰고 왜 내한테는 적게 썼냐. 이게 아니라, 원래 틱투브가 이런 애예요. 형님들. 이렇게 별풍선도 많이 안 쓰고, 원래 이런 아이인데, 지금 도박에 빠졌습니다. 형님들. 진짜로. 이 도박에 빠졌어요. 진짜로. 지금 일단 택트북 것까지 끝났습니다. 일단 택트북 것까지 했고 일단 저도 오늘 거의 한 37만원치 썼습니다. 저도 원래는 딱 20만원만 쓰고 안 할래 했는데 와 이게 막 하니까 계속 하게 돼 그냥 형들. 자연스럽게 한번 시작하잖아?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그냥 계속. 그게 중독이야 진짜. 그래서 무서워.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 하고 있다니까. 이게 당연히 운도 있지만 운이라고 치기에 너무 확률이 심하다 이건. 아유 심하네